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6월 10, 11일, 6월 9일이었죠? 6월 9일에, 그, 목요일에 2023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있었어요. 이제, 교육청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그,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모의평가 문제지를 내는데, 보통 이 모의평가 문제지는 이제 수능 문제를 내려다가 여기서 조금 이거 수능 문제로 채택이 안 됐어. 이 문제들이 보통 이 모의평가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뭐 같은 문제는 안 나오겠죠. 같은 문제 똑같이 겹치면 보통은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좀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좀 강의보다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그 그래 뭐 이제 이 한국사 쪽에는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윤리 쪽에 뭐 이지영 쌤이라든지 뭐 그런 학원 강사들처럼은 내가 좀 타입이 안 맞을 수는 있어. 타입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냥 전공하고 이제 연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문제가 어떤지 그냥 해설일 수도 있고 훑어볼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그 감안을 해주세요. 그래서 특히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내가 학교 다니는 과정이 없었거든. 그래서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내가 좀뭐 간혹 좀뭐뭐 용어를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할게요. 세계사도 가끔 그럴 수도 있어. 세계사는 범위가 워낙에 방대해서.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영상은 한국사 영역을 볼 거기 때문에. 사실 한국사 영역은 쉬워요. 한능검 심화 시험보단 쉬워. 한능검 기본 문제보단 어렵고, 심화 문제보단 쉬워요. 한능검이 기본 난이도 문제가 보통 한 중학교 난이도 정도가 되거든요. 중학교 난이도 정도가 되고, 심화편은 대학 교양 수준 정도죠. 그래가지고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한국사 영역 갈게요. 자, 준비를 해놨어요. 이게 저작권은 평가원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변형을 할순 없어요. 변형은 할순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뭐 풀이를 할 수는 있지. 분석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다가, 자, 1993년 부여 능선에서 발굴이 됐다고 그래요. 1993년이면 내가 아직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고대 국가인 가을에 대표하는 유물이 됐대요. 불교 장생을 염원하는 신선사상과 연꽃으로 상징된 불교적 세계관이 조화롭게 표현이 돼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발굴 당시에 고성능으로 바꿀게요 이거. 이게 그 영상 성 이게 캡처 성능이 가끔 이게 일반으로 설정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고급으로 해놨거든요. 이 60프레임을 해놨는데, 내가 프레임에 좀 민감해서 그래요. 그래서 발굴 당시에 이렇게 뚜껑이 좀 약간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발굴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게 박물관에 전시를 할때뭐 이런 모습이 있겠죠. 그리 하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자, 왕건 선택지별로 한번 볼게요. 1번 왕건이 건국했다. 왕건이 건국한 거는 고려인데, 야, 부여 능산이래요. 부여는 이제 그 백제의 수도 중에 하나죠. 백제가 이제 하남 위례성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산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남 위례성 시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말하는 하남 위례성이라는 게그 지금 풍납토성이 백제 도성이었다는 썰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풍납토성과 관련된 거는 아직도 발굴이 다안 끝났을 거예요.
뭐 그렇고 어쨌든 뭐 풍납동이 도성이었다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위례동이 있어요. 내가 위례동 그 위례신도시는 안 가봤는데 사실 뭐 이쪽이 뭐그 위례성 근처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내가 나중에 위례신도시 한번 답사를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가 그 문정동 장지동 거기였거든요. 위례신도시 바로 옆이었는데 네 그렇다고 하고요. 뭐 어쨌든 그 위례신도시 뭐끈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뭐 서울이나 하남 근처가 백제 도읍이었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공주로 갔죠. 그 공주 시대 다음에 부여로 갔죠. 그 당시는 사비성이었고 그때 사비성으로 옮길 때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충청남도 부여군이 됐는데 네,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백제겠죠? 그리고 백제 무왕시대 때는 그 미륵사라는 절을 익산에다 만들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 무왕은 이 익산으로 옮기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익산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 이뤄지지 못했어요. 사실 약간 이 옮기려고 했는데 아마 그쯤에 무왕이 죽었을 거야. 의자왕은 안 옮겼거든. 의자는 안 옮겼어요. 그래서 익산으로 갈 뻔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견원이 세운 백제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린 역사상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후백제라고 부르지만 이 견원의 백제는 도읍이 전주였죠. 무진주에서 완산주로 옮겨가지고 네, 뭐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네, 우리는 그 남부여도 그냥 통칭해서 백제로 불러요. 왜냐면 왕조가 바뀐 건 아니니까. 불로장생이 염원하는 신선사상 뭐 그건 모르겠고 불교적 세계관이 조화롭게 돼 있다. 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왕건이 건국한 고려는 아니에요. 2번 상평 통보를 발행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최초로 발행된 거는 고려 숙종 시대예요. 뭐 전혀 관련 없는 시대의 얘기니까 넘어가죠. 자, 홍범 14조. 이 홍범 14조도 조선 말기예요. 심지어 조선 말기도 조선 말기 중에 말기, 개화기. 네, 넘어갈게요. 4번 웅진에서 사별을 선도한 게 이게 정답이죠. 5번 제가들이 사출도 다스렸다. 뭐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은 가장 적절한 거. 뭐 지역의 역사를 탐구한대요. 뭐 그래. 요즘 지역사, 아무래도 이제 뭐 지방자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역 역사도 뭐그 지역의 내력이니까, 그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이제 코시국이 되고 나서, 사실 지방으로 답사를 거의 잘못 갔었어요. 거의 뭐, 나가도 한 수도권 정도를 갔는데, 어쨌든 이제, 그쵸? 약간,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답사도 사실 찾아보면 이것저것 많아요.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을 찾아보는 것도 뭐 중요하죠. 뭐, 그래. 지역사를 통한 한국사 이해. 자, 오소경 중에 하나인 중원경이 있었어요. 자, 이 중원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다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곳저곳 답사를 다니면서 그막각 여러 길도 막 가봤고 하니까 이 중원대로라는 길이 어딘지는 알거든요. 이 중원대로라는 길이 국도 3호선에 그 충주부터 그 이천까지의 구간을 그
약간 이제 중원대로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아니다 중원대로가 아 거기는 경충대로다. 거긴 경충대로고 그 충주 쪽에 중원대로라는 길이 있어요. 국도 3호선이 그 충주 쪽에 중원대로라는 길이 있어서 이 혹시 이 중원대로가 혹시 이 중원경일 수도 있겠다. 그 국도 3호선 그 충주 쪽에 많이 가본 사람들 알 거예요. 예, 국도 3호선이 요즘은 그 저기 장호 그 이천에서 성남까지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뀌었잖아요. 그 평창올림픽 때문에 뭐 어쨌든 거기가 옛날에는 막 경충대로고 막 그랬는데 뭐 어쨌든 경충대로랑 중원대로 어쨌든 뭐 그렇다고 쳐요. 어쨌든 충주 쪽이었어. 어쨌든 중원경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몽골의 침략에 맞선 하층민의 항쟁. 자, 여기를 보면요. 그이 하층민의 항쟁 하면 몽골의 침략 때뭐 충주성 전투가 있었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을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몽골과의 전쟁 이거를 자세히 보면 알 수는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 중원경은 좀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팩트. 이게 좀 크죠? 신립이 끄는 조선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신립이 문경세제사 안 만나고요. 사실 그때 이제 그 부산진이랑 동래성에 함락이 된 다음에 그래 대구에서도 못 막았어요. 대구에서도 못 막고 그 다음으로 막을 수 있었던 곳이 사실 그 다음 관문이 상주였는데 상주에서 이일이 졌어요. 그러면 그 패잔병들이 만약에 후퇴할 수도 있어. 그러면 같이 문경세제에서 적을 맞으면 됐거든. 사실 문경세제가 맞기 굉장히 좋을 수도 있었어. 다만 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신립의 병력으로 당시 그 제1진 고니시 유키나가 소생장의 군대 대군을 막을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에요. 몰라. 그 어느 정도 저지는 할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 섬멸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문경세제를 만약에 방어할 수 있었던 조선의 병력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도 솔직히 서울을 함락시키는 건좀 늦을 수도 있었는데 그 문경세제를 버리고 드넓을 벌판 충주 탕금대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립이라든지 이일이라든지 그 함경도 전선에서 활약했던 장수들이에요. 이 장수들이 여진족을 토벌할 때는 기병 전술이 굉장히 효력을 발휘했을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일본의 조총을 상대로 기병으로 밀어붙인다? 그 원거리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상대로 기병으로 간다고? 차라리 화살부대로 맞서는 게 나았을 수도 있거든. 차라리 문경세제에서 화살부대로 맞서는 게 화살이 더 사거리가 길었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총의 기술은 한발 쏘고 나면 그 다음 발을 장전을 하는 그 장전을 하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 발사를 하거든요. 그 소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차라리 화살로 맞서는 게더 빠르고 용이했다는 거지. 어쨌든 그 대포가 사거리가 더 길었을 거고. 어쨌든 그랬는데 신립이 여기서 강과를 하죠. 탕금대에서 맞서 싸우죠. 당연히 대패하죠. 대패하고 신립은 자살하죠. 자, 어쨌든 충주 얘기예요. 자, 그러면 충주 관련된 얘기를 찾으면 된다는 거야. 1번 수원 화성. 네, 수원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그 경인선 철도 부설. 자, 경인선 철도는 뭐 인천, 부천, 서울 얘기예요. 그냥 넘어가.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가 네. 그 중원 고구려비가 이 지역에 건립이 됐었다는 거죠. 근처 지역이에요. 그 중원 고구려비 같은 경우를 이게 단국대학교가 발굴을 했었거든요. 내가 단국대학교 출신이야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
중원고구려비는 어쨌든 거기서 발굴을 했고요. 그 단양 적성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중앙고속도로 이용할 때, 중앙고속도로 그 단양 휴게소 중에, 그 단양 발경 휴게소일 거예요. 부산 방향은 솔직히 직접 못 가고요. 부산 방향 말고 춘천 방향 단양 발경 휴게소 가면 그 적성비 구경하러 직접 올라갈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 얘기니까 여기와 관련이 없겠죠? 신흥무관학교. 이거는 한반도가 아니고 만주 얘기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충주 고구려비. 자, 어쨌든 뭐또 계속 뜯어보도록 할게요. 가 왕이 시행한 정책. 자, 우리 태조대왕. 자, 태조대왕이라고 붙어 있는 왕조가 우리나라에서는 총 3개가 있죠. 고구려 태조왕, 그리고 고려 태조, 조선 태조가 있죠. 자, 어쨌든 그래, 3시대 중 하나겠지? 천명을 받아치기. 항상 이 하늘의 뜻을 받아치겠다는 건 당위성 따지는 거니까 그냥 똑같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켰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가께서, 자, 여기서 문제죠. 널리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들였다. 뭐 실력 있는 사람 이제 불러들이는 건 당연한 거죠. 때마침 후주에서, 자, 여기서 이제 후주가 나와요. 약간 그 여기서 후주라 하면 이게 중국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하나죠. 약간 그 우리나라 말고 그 인근 나라들의 왕조 이름을 어느 시대인지를 알면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후주는 중국 5대 10국 왕조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그 5대 10국 시대가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북宋이 대륙을 통일할 때까지, 북宋 시대, 남宋 시대가 있어요. 그 북宋 시대 때는 그 중국 본토에는 북宋이 있고,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 거란이 요나라로 강성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송 시대는 그 만주에서 여진족의 금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북송이랑 금이 연합해서 요를 멸망시켜.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금이 그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북송은 여기서 망하고 그 송나라 황족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남송을 건국을 해요. 그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을 건국을 하고, 금나라하고 남송이 있었을 시대야. 어쨌든 그 시대로 구분이 되는데, 그 북송이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자, 그 사이에 몇십 년의 시대를 5대 10국 시대라고 해요. 이 5대 10국 시대인데, 진짜 당나라가 망하고 한 번에 10개 나라로 분열된 게 아니고, 좀이 나라 생기고 저 나라 생기고 그 나라들을 다 합해서 10국이라고 한 거고, 그 10국 중에 이제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장안성이나 낙양성이나 이 주변을 그 중심지를 차지했, 황하의 중심지를 차지했었던 나라가 딱그 다섯 왕조가 교체가 돼요. 이 다섯 왕조를 5대라고 부르는데, 이 5대가 그 양, 당, 진, 한, 주의 다섯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들이 예전에 다 있었던 나라들을 국호예요. 그래서 이거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라고 불러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후주라고 안 불렀겠지. 그 당시에는 주나라라고 했겠죠. 이제 후대에서 앞시대의 그 중국 그 주나라라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후주라고 부른 거겠지. 자, 어쨌든 후주라고 하자. 학계에서는 후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후주에서 보내온 사진이 여행 중에 쌍기란 자가 어제다는 말을 듣고 각께서 그에게 예빈상사의 벼슬을 주고 그의 건의에 따라 과거제를 처음 시행을 했어. 자, 벼슬을 줘요. 뭐 그래, 가끔 그 황제국의 사신한테 그냥 명예로운 벼슬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쌍기는 귀화를 해요. 당시 오대제국 시대가 워낙에 그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보니까 그 당나라 시대까지만 해도요. 그 주변 나라들 사람들이 당나라로 오히려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서 빈곤과라고 봐가지고 그 당나라에서 출세를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때는 우리나라 그 신라에서도 그 육두품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데 신분의 한계 때문에 그 저기 고위 관료로 못 갔잖아요. 재상급에 못 갔잖아. 이 사람들이 당나라 가서 빈곤과 가서 출세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그거에 거꾸로 된 거야. 어쨌든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쌍기도 귀화를 해요. 자기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 쌍기의 권위에 따라서 과거제를 처음 시행을 해요. 자, 무오년과 경신년이 과거여서 최선과 최강범을 장원으로 선발했다. 그래서 그냥 몇 년의 과거 시험이 있었고 누가 1등을 했다 라고 있겠죠. 여기서 무오년 경신년 하면 뭐 여러분들 그 뭐냐 그뭐 갑을병정 뭐그 60갑자 그뭐그 갖다가 뭐셀수 있는 사람들 세 보세요. 네, 어쨌든 몇 년에 한 번씩 과거를 했다는 거야. 뭐 3년에 한번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과거 제도가 처음 시행된 시기가 광종시대라는 거, 그냥 대충 그이 후주 시대. 그러니까 사실 광종의 제위 시기 동안에 5대10국 시대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광종 즉위 초까지만 해도요 후주가 그렇게 강성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후주가 한 광종 제위 중반쯤 때부터 후주가 국력이 좀 강성해져요.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통합을 시작을 하고 광종 제위 말기 때는 이제 후주가 그 기존에 이 당나라 휘하 그 제후국들이 있는데 이 당나라에서 독립한 이 제후국들을 다 병합을 하고 그 뭐냐 후주의 어렸던 황제 자리를 백전노장이었던 조광연한테 넘겨요. 북송이 세워질 시기예요. 그러니까 광종이 죽기 전에 북송이 생겨요. 하여간 그 시대라는 거는 알아두세요. 나중에 송나라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광종 제위 말기 때는 연호를 송나라 연호로 바꿔요. 뭐 어쨌든 뭐좀 설명이 길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시대를 좀 연관적으로 알면 될것 같아. 자, 대가야 병합은요, 그래. 그 당시 중국이 어느 시대였는지도 얘기를 하자. 대가야 병합은 신라 진흥왕 시대였고, 백제 위더왕 시대였고요. 왜냐면, 백제 성왕이 관산전투에서 전사한 이후의 시대예요. 그래서 백제 위더왕 시대고요. 위더왕이 재위기간이 꽤 길어요. 어쨌든 위더왕이 재위시기가 꽤 기니까 1번 선택지 대가야 병합은 신라 진흥왕 백제 위더왕 시대고 이때 고구려가 약간 고구려 양원왕 또는 평원왕 시대예요. 그리고 이때 중국은 남북조 시대겠죠? 그 남북조 시대고 남조가 아마 양나라였을 때야. 남조가 양나라고 북조가 북조가 동쪽의 북제, 서쪽의 북조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던 시대예요. 뭐 어쨌든 뭐그 연관 시대까지 얘기를 하고, 자 탕평책 추진한 거는 조선 영조 그리고 중국 청나라 시대고, 경국대전 반포. 경국대전은 예종 때 완성되고 성종 때 반포되죠. 당연히 중국은 명나라 시대고, 자 노비 안건법 실시한 게 과거제 시행하기 직전에 나왔던 정책이에요. 그래서 광종 때지. 이게 맞고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한 게 고구려 장수왕, 그리고 신라 놀지마를간, 백제 비유왕 시대예요. 백제 비유왕 시대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때가 5호 16국 시대에서 남북조 시대로 넘어갈 때예요.
중국이 그때야. 어쨌든 그 근데 이제 장수왕이 평양으로 가게 된 계기는 걔도 광개토 태왕 때는 중국이 56국 시대라서 그냥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던 시대예요. 그중에서 고구려는 후연이랑은 싸웠어. 그러다가 이제 후연이 북연이랑 남연으로 분열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이제 화북 지역이라고 하죠. 이 화북 지역이 그 북연의 전진이 좀 여러 나라들로 분열이 돼 버려요. 그 비수전투에서 대패한 다음에 그 분열이 돼 버리는데 이 분열된 나라들 중에서 선비족의 후연이 있었는데 여기가 북연 남연으로 또 분열돼. 여기서 이제 고구려는요, 그 북연 왕이 아마 그 고운이라는 사람이 약간 이게 고구려 핏줄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고구려는 이때 이제 그 모용씨랑은 전쟁을 했는데 이 북연이랑은 화친을 해요. 북연이랑은 수교를 해가지고 이제 선비족과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내. 그리고 남연은 나중에 동진한테 망해요. 남연은 동진한테 멸망하고 그 남연 멸망 직후에 동진이 망하고 이제 남조 송나라 시대가 시작이 되지.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근데 이 고구려하고 수교를 했었던 북연이 북이한테 망해요. 근데 여기서 장수왕의 선택은 북이하고는 싸우지 말자. 북이가 북조를 거의 다 통일을 해버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이하고는 이게 후연하고는 국력의 차이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장수왕은 이 북이하고는 싸우지 않는 정책을 가요. 그러면 북쪽이랑 안 싸우면 서쪽이랑 안 싸우면 어디겠어요? 남쪽으로 가야지. 타겟은 백제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할 때까지만 해도 일단은 신라에 있는 칠선 정책을 취해요. 그 신라에는 그 뭐냐 고국양왕 시대 때부터 신라 내물마리칸하고는 계속 친선 정책을 취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광개토 태왕이 직접 신라로 구하러 가기도 했고 했는데 장수왕 초기 때까지만 해도 그때 막 이제 신라의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그 고구려 가가지고 막그 뭐냐 보코를 그 데려가기도 하는 등 어쨌든 신라랑 고구려는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었던 사이예요. 늘지마리칸 초기 때까지만 해도. 근데 장수왕이 이제 도읍을 평양으로 옮겨. 그래?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에는 친한 척을 해요. 백제 공격을 위해서. 응? 우리가 백제 공격할 건데 신라 니들은 응? 여기 우리한테 좀 신경 쓰지 말아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백제가 위협을 느끼지. 백제가 위협을 느끼고 백제 비유왕이 신라 누즈마리가 대동맹을 제안하는 게 낮의 동맹이에요. 이 낮의 동맹이고 결국은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을 하는데 이때 백제의 태자였던 문주왕이 이제 결국은 그 신라 자비마리칸으로부터 지원병을 얻어와요. 하지만 얻어온 사이에 한성은 함락되고 개로왕은 아차산성 끌려가서 죽죠. 자, 넘어갈게요. 정답 4번. 자, 4번. 다음 일기에 나타난 전쟁 영웅에 있었던 사실. 자, 한번 볼까요? 왜선 수백 척이 부산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아요. 저녁 나절에는 부산이랑 동네가 함락이 돼버려요. 자, 이 말이 들려와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그날 상륙해서 그날만 성이 두 개가 함락이 된 거야. 그날에만. 이미 그치 왜선 수백 척이면 이미 수백 척이 상륙했으면 선발대만 수만 명이었단 소리예요. 그때 일본이 그 이때 상륙했던 그러니까 며칠을 걸쳐서 일본이 부산에 상륙한 군대만
10만 명이 훨씬 넘잖아요. 한 수십만 되잖아. 그리고 날짜 비상. 전라 좌수사가 적선 42척을 불태우니 적들이 너나 할것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라 좌수사 이겼대요. 누군지 알겠죠? 불멸의 이순신이죠. 전라 좌수사라는 수식어만 봐도 우리는 보통 이순신 떠올리잖아. 선조 25년은 임진년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순신은 이기는데 육지에서는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서울이 넘어가요. 5월에 서울이 넘어가 버려. 자, 그렇고 선조 26년 다음 해죠. 4월 8일. 해서 이순신이 그해 가을까지요. 진짜 그냥 남해 바다에서 왜선들을 다 그냥 폭삭 부숴버려. 물론 육지로 진출하진 못해요. 이순신이 육지로 진출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단은 육지에서 왜군의 병력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분명 이순신이 배를 많이 만들고 한그 100척 넘게까지 나중엔 키워요. 이 삼도수군 연합함대까지 구축을 하게 돼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통합 지휘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가 한 42척을 불태웠다고 하는데 이 42척을 불태운 것도 물론 이제 말로는 전라 좌도랑 경상우도의 연합함대였지만 실질적으로 전라 좌도의 함대가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날짜 비상, 그래 42척을 불태운 거? 한 번에 42척을 불태웠을 정도의 큰 전투가 당장에 그 오포해전은 오포해전이 솔직히 나도 이제 그 어떤 해전에서 정확히 몇 척을 불태웠다는 거는 나도 기억을 못해요. 나도 이런 정확한 수치에는 약해. 거기다 날짜 비상이라고 하니 뭐 어찌하겠어요. 뭐 어쨌든 그래. 그 100척 이상을 격침시킨 거는 나중에 그 정인년 때그 명량에서고. 어쨌든 그해 선조 25년에는 임진년에는 이순신의 그 전라좌도 그리고 이역계 전라우도 원균의 경상우도 이세 연합함대가 계속 뭐 연합해서 이기긴 이겨요. 그래 이기긴 이겨. 근데 육지에서 계속 져요. 그래서 뭐냐 왜군이 그 고니시 유키나가 그 소서행장의 군대는 평양까지 진출하고 그 이군 가등청정 가토기유면사의 군대는 저기 그냥 두만강까지 가요. 회룡까지 가버려. 임해군 납치되죠. 자 어쨌든 극과 극의 상황이 일어나. 이때까지 그냥 선조 25년에 육군은 그냥 거의 아무것도 못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선조 26년에 결국 내가 상황이 바뀌죠. 내가 병에 걸려 몹시 고생할 때 들었는데 지난 1월에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평양의 왜군을 공격해 선명을 했다고 한다. 자, 명나라 장수 이여송. 이때 선조 26년 압록강을 건너온 명나라 육군의 총관이에요. 명나라 육군의 사령관, 총사가 이여송이었어. 육군 총사가 이여송이었고 1월에 평양을 수복을 해요. 근데 이제 평양을 수복하고 신나게 내려와. 신나게 내려오는데 이제 벽제관에서 쳐요. 벽제관이 저기 여러분들 통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벽제가 있거든요. 벽제라는 동네가 있어요. 고양시에. 거기서 쳐요. 원래는 이제 뭐냐, 광주 목사였던 그 권율의 육군 이름 합류를 해야 되는데 합류를 못해. 결국 이제 왜군이 행주산성에서
그 권율의 군대한테 깨지죠. 그 행주대첩 이후 일본이 이제 권율의 군대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서울은 포기해야 되겠다. 사실 일본이 서울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이제 명나라가 벽지에서 지고 나서 그 회담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일본이 군대를 남쪽으로 빼요. 경상도로 빼버려. 물론 그 경상도로 빼버리고 그 회담을 진행을 하면서 아무튼 서울이 다시 비워졌으니까 그냥 그 권율은 그 비어있는 서울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제 의주에 있었던 조선의 임시수 분조는 아주 아주 천천히 서울까지 돌아오죠. 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데 7월 8일 전라도에 온 명나라 군사들이 민가에서 끝도 없이 재물이 약탈해서 외적에게 봉변을 당한 것 같다고 한다. 전주에 사는 송영구의 집에도 명나라 군사들이 난입해 재산을 빼앗았다고 한다. 왜군이 뺏은 게 아니고 명나라가 뺏었다고 해요. 자, 왜군이 임진년 때 서울로 진격하는 루트에는 전라도가 없었어요. 그냥 서울까지 닥돌하다 보니까 그냥 문경새제 넘어서 닥돌했잖아. 응? 서울로 닥돌하다 보니까 전라도로 갈 시간이 없었겠지? 사실 그 소서인장이라든지 가등청정이라든지 얘네 이 육군들은 전라도로 갈 계획이 없었어. 그러면 이 전라도 역할은 뭐였냐? 일본의 해군이었어. 그래서 일본 해군이 서쪽으로 갈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경상우도가 깨지고 나니까 그 경상우도에서 이제 좀그그 깨지고 나니까 전라좌도가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순신이 원래 이제 자기의 영역은 아니지만 전라좌도 이 수군 영역을 그 수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경상도로 원정을 나가요. 그래서 이순신이 열심히 경상도에서 그 경상남도 그 남해안에서 싸운 거야. 전라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계획대로 전라도의 이 방대한 이 평야를 점령을 하고 거기서 군량미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북쪽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는 진짜 막 피해를 안 입고 온전했었어. 근데 이제 명나라가 내려와. 명나라가 내려와서요. 이 전라도에 왜군이 아니고 명나라가 오네? 아니, 조선 그 관군이나 의병들 입장에서 우리 편이잖아. 아싸! 했는데 막상 들어왔더니 우리 편이 재물을 뺐네. 아주 약간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본이 전라도를 점령한 거는 결국 정유년 때는 그 정유년 때 일본이 전라도를 점령을 안 했다가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때 정유년 때는 일본이 전라도부터 가요. 그 경상도에서 그 문경새제를 안 가고요. 전라도부터 가는 거야. 이 전라도부터 가가지고 그 열심히 이제 그 전라도를 휩쓸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없으니까 그 전라도가 완전 초토화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이순신이 이곳저곳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저기 서쪽에 전라 우수영까지 가요. 이순신은 배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요. 자, 좀그 임진왜란 흐름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1번 별무반. 별무반은요 고려 숙종 때 조직이 돼요. 고려 숙종 때 조직이 돼서 그 천리장성을 넘어서 원정을 간 거는 예종 시대예요. 별무반 병력만 17만 명이었어요. 기병이 주력이었고 총 병력은 17만 명이었고. 사실 이 17만 명이
그 동북 구성을 돌려주지 않고 그 여진에 대한 그 통제를 계속해 나갔었으면 글쎄요, 금나라가 저렇게 강성해졌을까?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 의문이긴 해요. 아예 거기에 여진을 확 쓸어버리고 그 고구려 옛땅들을 그냥 열심히 되찾았으면 어땠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한 거는 3.1운동 이후에요. 당연히 이 시대는 아니겠죠. 그리고 곽재우, 조원 등의 의병이 활약한 거. 이게 임진왜 이후의 의병들이죠. 정답은 3번이죠. 야, 이게 3점짜리 문제네. 4번. 강감찬이 귀주에서 적군을 대파한 건 이제 귀주대첩. 고려 현종 시대죠. 그 삼별초가 근거지를 옮겨가며 항쟁했다. 이거는 이제 고려 원종 시대죠. 고려 원종 때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그 강화도는 이제 고려 조정에 너무 가까우니까 진도로 간 거야. 근데 이 이제 이 임진왜란에서 이제 그 진도랑 해남 사이에 그 울돌목에서 그 명량대첩이 있잖아요. 명량대전 있잖아. 이 명량에서 그 이긴 걸 생각해보면요. 삼별초가 진도로 간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 울돌목 쪽으로 물살 그 엄청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제일 거센 지역이 울돌목이거든요. 그 울돌목으로 왔으니 삼별초는 그거를 이용을 한 거지. 거기에다가 그 진도 그 팽목항, 진도 그 바깥쪽 항구가 이제 팽목항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한테는 좀 가슴 아픈 지역이긴 해. 그 맹골수요. 울돌목 다음으로 물살이 그 항해하기 나쁜 지역이죠. 이 수역 쪽으로 와도 삼별초한테는 적들을 막기 굉장히 유리한 장소였지. 그쵸? 그 맹골 수역에서 아직도 거기서 그 바다 어딘가에서 수습되지 못한 그 영혼들은 안타깝지. 정답은 3번.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갈게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묘청이 난을 일으켜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청계, 군대를 청견 추기군이라 했다. 왕이 가를 원수로 삼아 관군을 이끌고 나는 평정왕으로 두르겠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가는 김부식이겠죠? 자, 서경 전투는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었다.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가,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다. 이 싸움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가, 김부식이 승리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는 사대적, 보수적 사상인 유교 사상이 굴복되고 말았다. 자, 그 갑자기 이 지문이 뭔가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 뭐 진보 대 보수의 싸움이야? 갑자기 막뭐그 정치 색깔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 지문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문제 자체로는 관계는 없어. 근데 이 지문을 쓴 사람이, 관련된 사람이 여기 선택지 2번에 있어요.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한 거. 단지 신채호예요. 이 단재가 이 묘청에 대해서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단재가 최초예요. 그래가지고 단재가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말을 처음 썼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학계에서 그 이후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고는 있어요. 그래도 단재가 좀 약간 그런 뭔가 혁명적인 역사 연구자였기 때문에. 몰라, 단재가 저기 그 북한 쪽으로 북진은 않았죠? 왜냐면 단재는 1930년대에 죽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단재가 광복 이후에도 살아가지고, 과연 남쪽으로 왔을까, 북쪽으로 왔을까 생각해보면, 내 생각에는 단재가 북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이랬으면 이 단재의 이 역사적인 사상이 우리나라 학계에서 교육이 됐을까 생각하면 좀 의문이에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뭐 이거는 뭐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2번은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설명이 2번이에요. 자, 수선사 결사운동, 이거는 뭐 불교 얘기니까 이 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니겠죠. 한인애국단을 이끈 사람은 백범이에요. 백범 김구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이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장인 국무령이었으면서 한인애국 단장이었어. 그리고 삼국사기를 편찬한 게 바로 이 이제 김부식인데, 김부식이 이 나중에 이 무총의 난을 진압을 하고 나서 그 공로로 벼슬이 점점 올라가요. 벼슬이 점점 올라가서 이제 말년에는 문화신주까지 올라가는데, 나중에 문화시중에서, 그러니까 문화시중에서 편찬을 했을 수도 있고, 문화시중에서 은퇴한 다음에 편찬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저술에 집중하기 위해서 문화시중에서 은퇴했을 수도 있어. 어쨌든 김부식은 은퇴하고 나서도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그 나중에 고려 인종이 아 태자인 의종 시대까지 활약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김부식은 아마 무신정변 이전에 아마 좀 걔도 천수를 다하고 죽었던 것 같아. 근데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은 무신정변 때 제거돼요. 어쨌든 삼국사기가 편찬이 된 거는 삼국사기가 이 기록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김부식이 무신정변 전에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척화비 건립한 거는 흥선대원군 이항이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6번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모습. 엄행수는 종본탑 동쪽에 살았는데 마을 안에 똥치는 일이 생업이요. 여기서 똥친다고 하는 건요, 그 농사에 그 퇴비 쓰는 거예요. 한양 도성 주변 왕십리의 무화, 살고지의 순무,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청파의 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등의 채소는 가장 좋은 땅에 심는데 모두 엄행수의 똥을 가져다 써야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었다. 아, 나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데 똥 얘기가 웬 말이야? 아, 물론 그 여러분들 그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그 루악이라는 그 원두는요, 그 인도네시아 그 사양 고양이가 그 커피 열매를 그 먹으면서 그 열매를 까먹으면서 이 안에 있는 커피 씨까지 먹었다가 그 커피 씨는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 배설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거를 씻어서 만든 게그 루아 커피예요. 그냥 똥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하는 얘기야. 네, 넘어갈게요. 남쪽 지방이나 북쪽 지방이나 벼농사 짓는 방법이 똑같아. 언덕과 습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내기만을 위주로 하고 벼씨를 논에 뿌려 농사 짓는 자가 드물었대요. 하지만 모내기를 할때 비가 오지 않아 피해를 입는 농민이 많았으므로 의정부에서 그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자, 조선시대 농사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엄행수 관련된 이 지문은 그냥 지금 우리 각종 시장에서 살수 있는
이 상품들이죠. 상품 작물들이죠. 뭐 그거에 대한 얘기고, 이 상품 작물이 재배가 돼가지고 그 각종 거래 수단으로 쓰인 시대가 이제 조선 후기예요. 그리고 이제 벼농사, 그리고 모내기법이 나왔을 때가 이제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이 벼농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일일이 심는 거야. 일일이 심는 거였고, 모내기는요, 일종의 이제 모종을 갖다가 심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이 모내기를 그냥 여름에 그냥 갖다가 기계 갖다가 이 뿌리죠. 이게 모내기지.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자, 300산업. 이거는 솔직히 300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모르면 일단은 이거 제껴두고 다음 거 넘어가도 돼요. 자, 새마을운동, 이거는 1970년대 얘기고, 전민변정도감, 이거는 1300년대 고려 공민왕 시대의 말년 얘기예요. 그 노국대장 공주가 죽은 이후의 시대죠. 관리들에게 노급이 지급이 된 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시대이고요. 담배를 비롯한 상품 작물이 재배된 거. 담배 농사. 한국 담배인삼공사가 KTNG죠. 근데 참고로 나는 내가 담배를 안 펴서 어쨌든 어쨌든 그쵸.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내가 담배는 안 펴서. 7번. 가, 나 사진이 촬영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가는 미국 군함 위에 있던 조선인들. 신미양교 당시 미국 군함 콜로라도호. 콜로라도는 미국의 주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이 이제 로키 산맥, 미국 이제 로키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키 산맥 동쪽에 있는 주 중에 그 애리조나 주가 있고 콜로라도 주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콜로라도 주의 그 주도가 덴버인데, 이 덴버의 그 크로스필드가 해발 1600m가 넘죠. 그 고산지대. 뭐 어쨌든 그 콜로라도 로키스 있는 그 크로스필드 그 얘기고요. 어쨌든 콜로라도 호에 실려 그 납치된 거야. 그리고 나 미국에 파견된 조선 사절단 결국 미국이랑 수교를 해요. 민혁이 그 대표로 미국에 처음 파견이 돼요. 여기서 이제 민혁이는 갑신정변 때 이제 난리 중에 부상을 입죠. 민영익은 이제 개화파들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다가 이 알렌이라는 의사에 의해서 외과 치료 그 이제 외상외과 치료를 받고 살아남죠. 그래서 이 서양 의학의 그 혜택을 보고 나중에 병원은 세울 수 있게 해줘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이 가식이 나식이, 가식이는 신미양요 흥선대원군 집권시대고요, 나식이 민영익이 여흥밋이에요. 명성황후의 친척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민영익이 활동을 했다는 시기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시대예요. 자,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 자, 가는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들어왔대요. 자, 여기서 김홍집은 나중에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일단 두고 가자.
일본군이 간도참변을 일으킨 건 1920년. 그 간도참변이 봉우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 딱그 시기에 있었던 게 간도참변이에요. 딱그 청산리 전투 끝나자마자 결국 그 간도참변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독립군이 그 도망을 가요. 그래서 연해주로 넘어갈까 말까 하던 이 시기예요. 여기서 홍범도 장군은 연해주로 넘어가고요. 김좌진 장군은 연해주로 안 넘어가요.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그 프랑스군이 왜 규장각 도서를 약탈했던 시기가 병인향요 가전이죠. 러시아가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했다. 그러니까 이때 러시아가 우리나라 내정에 가장 크게 간섭했던 시기가 청일전쟁 직후에 명성황후가 일본을 견제하던 청나라가 없었으니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요. 러시아 제국을 끌어들이는데 이 러시아 제국이 나중에 이제 1905년에 러일전쟁을 치죠. 이 대한제국 그 을민년 전후로 일본이랑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간섭을 했던 시기예요. 어쨌든 그리고 5번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에 도구를 시도했다. 이거는요 사실 병인향유 직후라고 봐야 돼요. 병인향유가 이제 프랑스고 오페르트는 독일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이 병인향유가 있었던 시대가요. 프랑스 나폴레옹 3세 시대야. 병인향유가 있었던 시기가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 3세 시대인데 딱이 시기가 끝나고 근데 이 오페르트 이 사람도 이때도 독일이 제국화돼가고 있었을 때거든. 독일 그 프로이센. 어쨌든 다그 시대예요. 그렇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조선 책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개국을 하게 된 거지. 나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8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자, 개인의 편지래요. 번거로운 인사말을 접어두고 동생 광팔 보시게. 뭐 광팔아요? 왜군에 맞서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에 입은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하늘에 입을 삼고 딸의 자리 잡는 고초를 다 받았습니다. 사정이 그 전보다 어려워서 또한번 도움과 비단을 이 인편을 보내주신 청하니 잘 살펴보내주게. 갑오년이에요. 자, 갑오년에 왜군과 싸웠다. 갑오년에 왜군과 싸운 세력은 관군은 아니에요. 왜냐면 갑오개혁에 관여했던 게 일본이 갑오개혁에 관여를 하잖아요. 제1차 갑오개혁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이 청일전쟁 중간에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그니까 딱그 시기고요. 그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 시기 때그 흥선대원군이 그 청나라에 잠깐 납치됐었다가 조선에 돌아오는데 이때 일본이 흥선대원군을 납치를 해요. 물론 흥선대원군은 일본을 데려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을 붙잡아두고 명성황후를 나중에 죽이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고부농민봉기가 나와요. 자, 전라도예요. 고부예요. 고부농민봉기로 시작된 게 이제 보국안민, 제포국민을 내세운 가에 참여한 개인의 편지래요. 여기서 가, 동학농민혁명이죠. 요즘은 혁명이라는 단어 써요. 역사 교과서에서 혁명이라고 그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교육과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5월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있어요. 농민군으로 참여한 인물이 작성한 몇안 되는 기록.
몇안 되는 기록 여기에 주목할 필요 있어요. 왜냐면 당시 농민들 중에서 글을 쓸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심지어 농민들이 이 한문을 얼마나 알겠어? 응? 한문을 얼마나 알겠어요? 이 당시만 해도 한글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게 주시경 시대 때부터예요. 주시경 선생이 그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한 시대 때부터 한글이라는 말을 써요. 그 전까지는 언문이라고 해요. 뭐 언문이라든지 뭐 암클이라든지 뭐 등등 뭐 여러 그냥 말로 불렸어요. 근데 사실 물론 이제 우리 글로 쓰였던 소설들은 있어요. 뭐 구운몽이라든지 홍길동전이라든지 등등 있어요. 뭐 등등 있는데 네. 이 기록 중에 근데 농민들 중에서 진짜 한문을 쓸줄 안다는 거는 엄청나게 박학다식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가치예요. 그래서 가해 전개 과정 중에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과 내정 간섭에 맞서서 농민군이 싸우던 시기래요. 그러니까 그 제2차 갑오개혁 때에는 일본이 좀 간섭한 게 있어요. 그리고 당시 그들이 처했던 상황과 군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보안에는 나중에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 얘기니까 이거는 빼고요. 순종의 장례식이 일어난 거는 1926년에 60만 세 운동이니까 넘어가고 집강소개혁. 이게 집강소가 호남 지역에 설치된 자치기구거든요. 자치기구. 이 집강소가 이제 제1차 동학농민혁명 때 이제 전주화약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렇고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는 계기. 이 조사 시찰단 파견은 사실 좀 관계는 없어요. 원산 총파업. 이거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얘기죠. 정답은 3번. 근데 진짜 동학혁명군이 정말 약간 마인드만 혁명 의식만 있었지 사실 제대로 된 군수품이 없었잖아요. 뭐 탄약을 제대로 쓸수 있는 군대도 아니었고 진짜 그냥 농기구 갖다가 들고 일어난 게 동학혁명군이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막그 남접이랑 북접이 합류했을 때도요. 그때 이제 남접의 그 전봉준 총사랑 그 북접 때그 교주 최시영을 대신해서 왔던 이제 차기 교주 손병희의 군대가 합해서 한 그래도 수십만 됐어요. 근데 이병력을 갖고 화력이 딸리니까 못 이기는 거야. 화력이 딸려서 못 이겨요. 그래서 사실 안타깝죠.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엄청난 화력의 발전을 이뤘는데 뭐 그렇다고요. 자, 9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 자, 20세기 초에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표현한 그림을 찾아 그려보고 그림이 표현하는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기. 자, 가운데에 누가 딱서 있죠? 그리고 여기 러시아 황제가 있고 일본 황제가 있죠? 러시아 황제, 일본 황제 있어요? 일본의 한 잡지에 실린 사파를 토대로 그린 것으로 중앙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러시아와 일본의 강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루스벨트는요. 자, 미국에서 대통령을 했던 루스벨트가 인물이 두 명이 있어요.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있어요. 이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그 럴전쟁 시대 때 미국 대통령이었고,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이 미국의 그 세계 경제 대공황 시대랑 태평양 전쟁 시대까지 대통령을 했던 인물이에요. 대통령 사선 했었죠. 미국 유일 사선 대통령. 물론 이제 사선 임기 재임 중에 죽어요. 자, 그리고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는요, 190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가 이 그림에 있어요.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로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는데, 미국의 중재를 계기로 강화를 맺고 전쟁을 종결해요. 그래서 그 중재를 계기로 강화를 맺은 게이 포츠마스 조약이거든요. 이 결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했고, 곧 이어서 네, 을사늑약.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노벨상이 12월에 시상되잖아요. 물론 이제 노벨상 그 수상자 발표는 그 전에 좀 있긴 하는데, 노벨상 시상식은 12월에 있어요. 한번 올해 중에 그 노벨상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노벨상 컨텐츠 때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언급할 거예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 새끼 때문에 을사늑약이 있는 거야.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을사늑약. 그래요. 어쨌든 청과 일본 양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한 거는요, 그 양국 군대가 동시 철수한 거는 사실 그 갑신정변 이후 때예요. 갑신정변 이후에 철수한 거고, 나중에 이제 동학 농민 혁명 때또 들어오죠. 그리고 일어난 게 청일전쟁이죠. 그리고 이번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기게 되죠. 제인장. 욕을 안할 수가 없죠. 9번 정답 2번이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개최는 건 1945년 겨울이고요. 그 1945년 겨울에서 이제 1946년 1월 딱 그때고, 영국이 거문도 불법 점령한 시대는 이 럴전쟁 시기 딱그 중간 때 영국이랑 그 아니까 이 시기 때 영국이 그 거문도 해와요. 이 거문도가 행정구역은 이 전라남도 여수시 행정구역인데, 사실 여수에서 많이 멀어요. 여수에서 많이 먼데 이 거문도 내가 가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여수에서 배 타고 한참 가는데 배 타고 한참 가는데 그래, 이 거문도 그래요. 이 거문도 점령을 하고 나서, 근데 이때 영국이랑 일본이 동맹을 맺고 영국이 빠져요. 5번 제네럴 셔먼호 사건은 신미양요 관련된 사건이죠. 맞나? 운요호가 이제 강화도 쥐약 관련이니까 어쨌든 9번의 정답은 2번이죠. 자, 10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담배 석달 먹지 말고 동맹 발기하던 날에. 발기라는 단어, 여러분들,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생각, 그러니까 이 발기라는 단어가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장 그 1순위로 연상되는 그 표현 말고요. 응? 그 단체가 발기한다고요. 그 발기인 누구? 응? 뭐 결의 대회, 응? 뭐 발기 대회. 뭐그할때그 발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 동맹 발기하던 날에 나라 빚을 갚아보자.
전국 동포공하여 불 당기듯 일어나니 사랑한다 우리 동포. 단연 동맹가래요. 담배 끊고 그 돈을 모아 기부하여 나라를 살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제의 차관 강요 등으로 인해 생긴 나라비 증가하자며 1907년에 일어난 가해 취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금연 이외에도 여성들이 가락지와 비녀를 기부하는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에 참여가 있었죠. 1907년? 그리고 90년 뒤에 비슷한 일이 있죠. IMF 때문에. 금모으기 운동이라 하죠. 1907년,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참 역사는 반복돼. 어쨌든 이 국제보상운동, 이라고 하죠. 한일학생 간의 충돌로 발생한 거는, 이거는 이제 1929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있고, 충돌은 나주역에서 일어나요. 나주 역사에서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지금의 그 KTX 정차는 나주 역사 말고요. 옛날 나주 역사 있어요. 지금은 이제 기념관이 됐지. 그리고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확산된 거, 이거는 그 노동운동 그 1970년대 얘기가 있어요. 청계천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중앙총상회 결성으로 이어진다. 이거는 그 대한제국 시대 때 얘기고.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죠. 언론 지원으로 이제 전국으로 퍼진 거였죠. 원래 이게 그 국채보상기성회라고 저기 이제 대구 쪽에서 시작을 해요. 그 국채보상운동 관련된 그 기념 유적이 대구 가면 있어요. 나중에 내가 대구에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있어? 99인에 대한 차별에 반기를 들어요. 이거는 이제 이목을란이죠. 자, 10번의 정답은 4번이죠. 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언론은요, 그 이제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주축 인물이 되지만 편집인 일종의 그 언론사라든지 그 출판사라든지 여기서는 편집장이라고 부르죠. 그 대표라고 부를 수도 있고 편집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 이제 편집인이 배설이에요. 배설이 한국 이름으로 배설이라고 한 거지, 한자식으로 배설이라고 한 거지, 그 외국인이었거든. 배대리라고. 이 외국인이 편집인이니 일본도 뭐라고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한일 병합 이후에 일제가 이 대한매일신보도 결국 건드려요. 그래서 아마 이 배대를 뭐 추방시키든지 할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폐간시켜요. 그리고 이 매일신보를 대한매일신보를 매일신보라고 바꿔가지고 그 친일화시켜버려요. 자, 어쨌든 11번 밑줄 친 황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광무언년이래요. 광무개혁이 대한제국 그 성립한 게 광무개혁이야. 이 광무개혁 그래서 연호를 광무라고 해요. 광무원년 1897년이겠죠? 10월 12일 우리 역사에서 제일 빛나고 영화로운 날이 되었다. 폐하, 황제 폐하.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그 고려 시대까지는 국왕 폐하라고 했어요. 대왕 폐하 했는데 그 몽골의 이제 부마국이 된 이후로는 전하로 격을 낮추게 됐죠. 그랬다가 이제 폐하로 다시 회복하게 된게 저때예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 자리에 올라 자주 독립한 황제고. 그러니까 그 사실 이게 우리가 청나라랑 사대 관계긴 했는데 속국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그 이제 사대관계에서도 벗어난 거는 어떻게 보면 청일전쟁 때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고 나서 그 청나라의 간섭으로 완전히 빼버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자기들 맘대로 먹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벗어나려고 그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을 하죠. 물론 그 아관파천 때문에 러시아 간섭이 좀 세지긴 한데. 그리고 이제 백성으로서 어찌 감격한 생각이 아니 나겠는가. 오전에 환구단 덕수궁 안에 있죠. 하늘의 제사고 황제 자리에 올랐음을 고하였다. 만조 백관이 예보 갖추고 경운궁에 나가 황제 폐하께 크게 하례를 올렸다. 자, 지계발급? 지계 경제적인 용어를 좀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요. 골품제, 이거는 신라죠. 개경수도, 이거는 고려죠. 인조 반정으로 성립된 거는 그 인조 그 능양군이 즉위해가지고 인조가 돼가지고 그 서인 정권이고.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했다. 국민대표회의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1번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거다 모르겠고, 시대에 안 맞으면 그냥 그,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어요. 자, 12번 갈게요. 이거 11번 조금 헷갈렸다?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명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고종이 돌아가심에 많은 소문이 전국에 퍼졌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 3월 1일에 서울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시작했다. 경찰이 많은 사람을 검거했지만 시위에 참여한 군중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무기 안 들었어요? 3월 1일엔? 당연히 이 학생들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여파로 학교가 폐쇄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그 서울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단 서울 학교들을 다 폐쇄시키고 시골에서 왔던 그러니까 무기한 휴교시키고 이게 무기한 휴교가 되니까 근데 이게 일본은 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그 휴교시켰다고 해가지고 그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무기한 휴교가 되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학교 그 휴교 풀릴 때까지 고향에 갔겠죠? 그 고향에 가서 만세 운동을 일으킨 게그 음력 3월 1일 4월에 그 아우네장터 천안에서 일어났던 그 유관춘 열사의 만세 운동이에요. 그렇게 된 거야. 3월 5일에는 대규모 시위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남대문 부근에서도 일어났고 결국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운동을 이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만민공동회는 그래도 대한제국이 있었을 때야. 좌우합작위원회. 이거는 광복 이후죠. 갑오개혁 추진. 이거는 저기 그 동학농민혁명 이후 얘기예요. 사실 동학농민혁명과는 좀 별개기는 해. 갑오개혁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이러한 건 을미의병이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거. 이 민족 정신. 결국 우리 독립하고 싶어. 독립하고 싶어 만세 불렀어. 근데 만세 부른다고 독립된 거는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들, 특히 정치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한 것이, 우리 독립하려면, 그래, 일본의 통치로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면 되잖아. 해서 생긴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그 임시의정원 첫 개회했던 게 22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을 한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밤에 시작되지. 1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고국으로 돌아온 독립운동가. 자,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가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죠. 자,
2021년 카자흐스탄에서 누가 고개를 돌았는지 여러분들 뉴스만 보면 알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왔죠. 드디어 모셔왔어요. 추모 기간을 거친 후 국립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안장됐죠. 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그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오랜 기간 한일 무장투쟁을 전개했죠. 그리고 사실 홍범도 장군이 그 뭐냐 대한 그 건국훈장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장이 주서됐어요. 홍범도 장군을 이제 이제사 대전현충원으로 모셨는데 그 전까지 사실 크게 뭘 못했던 이유가 그 공산주의 쪽에 있었다는 거지.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했고 이제 거기서 생을 마감을 했었죠. 자, 그래서 13번 시무 28조 건이는 고려 최승로고 대한 독립군, 그러니까 그 각종 그 독립군들 중에서 대한 독립군이라는 부대는 홍범도 장군이었어요.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한 거는 고려 성종 시대 때 서희가 직접 원정을 했다기보다는 서희는 그 외교 단판을 해서 소순령을 철군시키고 그 거란이 요 강동 육주 개척하는 거에 간섭 안 하겠다 이거를 받아낸 거지. 4번 인천 상륙작전 참여 이거는 이제 그때 그 유엔군 유엔군 사령관은 더글러스 맥아더고 그때 이제 그 대한민국 해병대가 참여하죠. 그리고 5번 상하이 홍카오 공원, 지금은 루신 공원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의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루신 공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잘 몰라. 잘 모르는데 그 여러분들 그 홍카오 축구장이 있어요. 그 중국에 상하이 홍카오 축구장이 있는데 그 축구장 옆에 루신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딱 그 축구장 옆에 그 축구장 옆에 사실 넓은 그 공터가 좀 약간 공터로 보였을 자리가 하나 있어. 사실 그 자리가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자리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그 기념 이런 시설은 전혀 딴 데 있죠. 그거는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14번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탐구 주제. 그래서 정답은 2번. 13번 정답 2번이에요. 14번 산업의 기초가 파괴되면 조선사회 생활과 인격이 파괴될 것이다. 빈부를 막론하고 우리가 산업의 권리를 장악해야 한다. 따라서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를 내건 이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나와있죠.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중상계급이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다. 어? 어? 이 운동을 반대하네? 이로 인해 토산물 가격이 너무 올라 조선산 무명과 배우수 입던 이들의 구매력은 더욱 참담하게 됐다. 물산 장려 운동 이 얘기죠? 내 살림 내 것으로 했더니 문제는 그래 국산 쓰자는 건 좋아. 근데 문제는 이것만 사서 쓰다니까 이 상품의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리는 거예요. 시장경제의 약간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선택지 정답은 3번 IMF까지 나오네. 자, 넘어갈게요. 15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942년 10월 이윤재, 한징, 이극로, 최연배 등 가 회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어우야. 아차 소리 들려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고 표준어로 선정하는 등
가활동은 민중이 민족의식을 높여 조선 독립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검거된 회원들은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 결과 이윤재와 한쟁은 옥사했고 이극로와 최연배 등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42년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에요. 이 한글맞춤법 통일안 이게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이제 말모이 영화 말모이 봤으면 알겠죠. 사전을 만들어요. 사전을 만들다가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사전 작업이 중단이 돼버려요. 근데 이 원고를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광복 후에 그러니까 그 이때 징역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그 1945년 8월 16일에 석방이 돼요. 만기 출소가 아니고 광복 때문에 그 뭐냐 이제 일본이 일본이 이제 그 몽양 여운형 선생 등 그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의 아들이랑 협상을 해요. 그 총독부 등등 그러니까 각종 그 여러 일본 관계자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해줘라 하는데 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해줘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제안을 하죠. 민족 지도자들 제안해서 그동안 니들이 가둬놨던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 다 풀어줘라. 그래서 그 뭐냐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일본의 그 형무소 이런 데에 그 갇혀있던 사람들이 일괄 석방이 돼요. 일단 다 풀어줘.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나온 사람들이 이제 조선어학회 학자들 중에 이 1945년 8월까지 살아남았던 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서울에 만든 게 한글학회예요. 그래서 그 한글회관 저기 세문안로 가면 있어요. 그 세문안 교회 옆에 있어. 세문안 교회 옆에 한글회관 있어요. 자, 그렇고 독립문 건립은 독립협회의 얘기죠. 정우의 선언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설립한 거는 그 도산이에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설립한 거는 이제 무엇이냐 도산이 을산의약 이후 귀국해서 이제 신민회 활동 하면서 양성활동을 설립을 한 건데 결국 이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 때문에 해산되죠.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은 이건 관계가 없죠. 그래서 5번 조선말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추진을 했었어. 이 조선어학회가 추진을 했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중단이 되고 이 그래서 이제 광복 후에 한글학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 한글학회가 광복 이후에 이 사전을 편찬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국전쟁 때 또 중단이 돼요. 사전, 광복해서 사전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이거 만들다가, 그 영화 말모에선 안 나와요. 한국전쟁 때문에 또 중단돼요. 한국전쟁 때 그 이 학자들이 다 피랑가가지고 또 중단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미국 록펠러 재단도 이 사전 편찬에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전 편찬 할 때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아마 얼마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말 최초의 사전에 대해서 이건 한번 나중에 이거 한글날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글날 컨텐츠. 한글날 컨텐츠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아마
1950년대 후반? 한 그쯤에 만들어졌을 거야. 정확한 연도는 내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만들어져요. 그 어떤 학자는 그래서 물론 이제 광복 후에 계속 편찬하다가 중간에 죽은 학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자, 16번. 미추친 정책이 실시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배재고등보통학교. 배재고등학교? 그이 학교를 중대 그만두고 귀농한 지식 청년 김모 씨가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 씨와 이름으로 바꾸는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지난 5월 6일 법원에서는 내선일체의 방침을 훼손하는 불온한 언사라고 하여 그의 체형 1년의 판결을 내리고 투옥시켰다. 자, 이름 안 바꿨다고? 그 때리고 1년 집어넣었어. 자, 이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이죠. 1930년대부터 일본이 내선일체라고 해가지고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하더니 결국 나중에 1940년대는 징집을 시키네. 어쨌든 이 민족 말살 정책을 시키는데요. 어쨌든 이렇다고 채용 1년.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황국 식민서사를 암송하는 모 학생. 그리고 통일기무 아문에서 회의하는 관리. 통일기무 아문은 저기 조선 말기 개화기예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 1960년이고요. 쌍성 총관부 공격이 동원되면서 고려 말기까지 나오네. 임술 농민봉기에 참여하는 소작농, 임술밀란. 저기, 저거는 조선 말기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여기서 좀 TMI를 얘기하자면요. 이 배재고등학교는요. 역사가 되게 오래돼가지고요. 그때는 배재고등보통학교가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배재학당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배재학당에 서재필이 배재학당에 교원으로 온 적이 있어요. 강사로 온 적이 있어. 그 시대가 이제 독립협회 시대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배재학당에 다녔던 학생이 주시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배재고등학교가 서울 강동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요. 지금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학교는 배재고야. 뭐 물론 이제 강동구의 유명한 학교로는 또 배재고 말고 한영고가 있죠. 이 한영고는 사실 유명한 이유가 바로 그 옆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거든. 한영고엔 또 외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자, 17번. 미추친 국회래요. 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선거 과정을 감독하는 모습이래요.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성도 참여하는 보통 선거였어요. 그래서 제헌국회가 구성이 됐죠. 선거로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 참, 얼마 전에 우리 6월에 지방선거였죠. 헤이그 특사 파견하는 건 1907년 네덜란드로 갔었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거는 제헌국회가 하진 않아요. 맞나? 제헌국회 때 있었던 시기긴 하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이 제헌국회가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1950년 때 총선을 다시 해요. 한국전쟁 직전에. 한국전쟁 직전에 총선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때 1950년에 총선 때그 국회 의장이 됐던 사람이 신익희 전 대통령 후보였어요. 그렇고. 그래서 이거 정답 2번.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도대체 그래. 근데 생각해 보면요. 국회가 입법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요. 삼권 분립의 원리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기는 해요. 정치와 법까지 알아야 되는 건가? 연관 과목인가 싶기도 해요. 약간 그 통합 교과형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선택지 2번 말고요. 1번 1907년 베트남 파병 추진한 거는 1960년대 그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박정희 정부가 제3공화국이 돈이 없어. 그래서 미국한테서 돈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군대 보는 거예요, 맹오부대. 그렇고, 허니 6조. 허니 6조, 이거 약간 대한민국의 법까진, 같진 않죠? 네, 그러면 넘어가면 돼요. 홍문관. 조선 성종시대 때 설치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조금 어렵다, 저거는. 18번 밑줄친 개헌이 이루어진 시기.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로 독려하는 홍보문이다. 국내외 정세 변화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유로 개헌을 추진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볼까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 국회의 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높이고 대통령의 삼선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자, 삼선 허용이라고 해가지고 삼선기헌이라고 불러요. 쉽게 이야기해서 삼선기헌이라고 하는 거야.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안은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를 거쳐서 헌법으로 확정이 됐다 라고 하죠.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를 거쳐서 뭐 헌법으로 확정된 거. 근데 이거는 그래, 국민 투표에서 인기가 많았던 거는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박정희 정부가 먹여주고 먹여준 건 잘했거든. 이게 먹여준 건 잘해가지고 이렇게 박정희 정부가 그래도 좀 그래 그 3선 때까지는 왜 좋았어 그렇다고 해요. 자, 18번 정답 3번이에요. 근데 이제 유신 체제의 철폐를 유신 끝내라 하는 게이 부마 민주항쟁이죠. 지금은 그때는 마산이 큰 도시였으니까. 그때는 마산이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마산이 창원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되어버렸죠. 창원 특례시가 됐지. 자, 19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기록으로 다시 만나는 가래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가 기록물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당시 광주 시민과 학생들. 자, 나왔어요. 광주 나왔어.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광주 답사 갔었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근데 내가 진짜 답사하려고 광주 갔던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솔직히 광주는 한번 가기 힘들잖아. 서울에서 멀잖아. 그래서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맞서 시민군을 결성해서 항쟁했다. 이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가해 과정을 살펴보고 민주화를 향한 당시 시민들의 열망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1980년도 광주의 비극을 밝힌 시, 과도정부의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내각 책임제 정부 수립은 4.19 혁명의 여파고요. 미스야 협정. 이게 아마 그 한일 수교 협정일 거예요.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 과정에 이 저항하는 과정이었죠. 정답 3번이죠. 4번. 1.16 사태가 발생한 원인. 이거는 그 부마민주항쟁이죠. 이걸로 10월 26일에
그 안중근 장군의 그 이토 히로부미 그 사살한 날, 그날 기념하는 날 밤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그 시바스리가를 마시고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죠. 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 결정에 반발하죠. 이거는 1946년이고. 정답 3번. 광주 갔다 왔는데, 솔직히 광주요, 하루 안에 다못 봐요. 나는 하루 안에 갔다 왔는데, 하루 안에 다못 보겠더라. 20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뉴욕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159개 전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남북한의 유엔 통지 가입을 승인했다. 회원국이 다 승인해요. 만장일치로. 남북한의 수락연설에 등 별개 국가로 유엔에 가입했지만 단합된 협력과 노력을 평화 통일을 위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별개 국가로 가입은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어. 그래서 공식적으로 영어로 영어로 이렇게 표기할 때는 흔히 쉽게 얘기해서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러죠. 물론 이제 축구에서는 코리아 리퍼블릭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국가 총동원법 이때는 아니고요. 2번 남북 기본 합의서 이때는 채택돼요.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저기 박정희 정부 때 유신체제 때 얘기예요. 제1차 경제개발, 이거는 제3공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 때이 OECD 가입한 거고, 이 UN 가입한 거는 노태우 정부 때야. 지금은 뭐 노태우 씨도 죽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죽었으니까. 그래도 이번 6월 모평에는 그 21세기 이후의 역사 얘기는 안 나왔네요. 뭐 코로나19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왔네. 어쨌든 그래요. 뭐이 시험의 제한 시간은 30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문제 하나를 꼼꼼히 봤기 때문에 이 영상이 100분이 넘었어요. 뭐 저기 근데 나는 이렇게 컨텐츠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나만 오래 걸리는 건가 싶었더니 뭐 모르겠어. 내가 그 방송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이지영 쌤이 그 이제 윤리 과목이랑 그 사회문화 과목 하잖아요. 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그 분석하는 방송만 해도 아니 한 과목 분석하는 데만 2시간 이상을 잡아먹더만. 그런 거 보면 내가 뭐 이거를 그 문제 하나 뜯어보는 거를 이렇게 시간을 그 많이 쓰는 거가 내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 이 문제 하나를 설마 이 문제를 한 시간 안에 냈겠냐고요. 이 20문제 뽑는 데만 한 문제 뽑는 데만 며칠 걸려요. 수능 문제라는 게. 더군다나 이 수능 문제를 내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수능 내기 그래 한 8월 9월쯤부터 한 9월쯤부터 수능 출제위원을 딱그 합숙하러 들어가요. 이 수능 출제위원으로 딱 들어간 순간부터요, 그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수능 보는 날까지요, 이 출제위원 들어간 순간 못 나와요. 두달 동안 합숙하는 거야. 두달 동안 합숙해가지고 각 교시 끝나고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 중증 시각장애인들 그 시험 끝나고 나올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제2외국어 시험 보는 제2외국어 출제한 선생님들은요, 이 수능 보는 날 저녁까지 못 나오는 거야. 그 탐구 영역도 그날 저녁까지 못 나와요. 한밤 9시 이후에나 나올 수 있어. 그렇다고 할수 있고요. 어쨌든 그이 컨텐츠를 위해서 진짜 걔도 며칠 동안 뭐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들에 비하면 걔도 내가 이 100분 넘게 분석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물론은 내가 그래, 한국사 영역이나 세계사 영역은 내가 좀할 얘기가 좀 많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얘기가 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지. 그래, 동아시아사가 이거보다는 훨씬 짧겠지만.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잠깐 쉬고 동아시아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